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8932번입니다. 상도동 356-35번지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고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3억 7천에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사는 게 나을까요? 하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현재 2억 5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 3억 7천에 사겠냐?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상도동 이 주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정법에 적용이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 지역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선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상황, 토지 확보 사항,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건물에 있어서 간평이 들어갔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집의 위치입니다. 자, 장승배기역,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강현중학교를 쌕 옆으로 두고선 거의 한 6,500평 정도의 부지에 한 500여 세대가 20평대, 한 25평대 아파트로 주어지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개요인데요. 현재 여기가 지금 상도 3동 지주택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19년도 12월 달에 조합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그리고 20년도 올해죠. 올해 조합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가 들어가고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후 내년에 21년도 20에서 21년도에 사업 계획 승인이 신청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이 감정평가, 감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왔어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많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성은 확보됐습니다. 단, 지금 이 설립계획인가,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 소유가 95%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관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합설립사무소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2억 5천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1억 2천을 추가해가지고 3억 7천에 매수하는 게 맞느냐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본 다세대가 있는 위치고요. 이 아까 전에 옆에 강현중학교가 옆에 있고요. 최근에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우남 파크빌로 지금 상호가 나와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2016년도 8세대의 다세대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거래된 평수대가 보시면 19평, 그리고 전용이 15.65평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6월 달에 3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된 걸로 나옵니다. 많은 어떤 거래 건수는 없지만 금액대가 지금 2019년도 6월 달에 3억 5천, 현 시점에서 3억 7천. 제가 볼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건물에 있어서 토지, 대지가 깔고 있는 게 38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8세대로 나눴을 때각 세대당 지분이 4.7평 정도 나옵니다. 4.7평. 이 4.7평이 과연 지역주택조합이 감정평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돼서 내가 감정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타 잘못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떨까, 어디까지 내가 추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